잉잉잉잉잉잉잉잉잉. 커피 먹으면서 오늘도 재미나게 들어볼까요? 저거요? 나 이제 못 믿겠어. 저거 지멋대로 그냥 작동하는 것 같아. 집에 있는 몇몇 가구들 있잖아요, 재활용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능을 말이야. 그래서 가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제 가구 얘기 좀 하다 말았잖아요. 야, 그 삼신기가 뭐였지? 삼신기가? 국민 삼신기 있었는데, 편의성 삼신기? 로봇 청소기가 삼신기 아니에요. 삼신기가 그 뭐지?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건조기입니다. 아, 로청기인데? 스타일러가 아니네, 로청기네. 야, 나도 삼신기 중에 하나 있네, 로청기. 세 개 다 좀 시간 아껴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좀 더 쉴 수 있게 시간을 아껴주는 것들. 건조기가 고트 같습니다. 아니, 건조기 평 좋더라고. 건조기 평, 건조기라. 나도 나중에 이사가면은 건조기 하나 사게요. 이사가면은 얘기 들어보면 무슨 뭐 새거가 된대. 로봇 청소기는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애가 멍청해가지고 나 로봇 청소기 아 쓸만하긴 한데 뭔가 멍청해. 아 이게 뭔가 쓰면 좋은 거 같은데 뭔가 멍청해. 얼간이 같단 말이지. 구석구석 안 하기도 하고 집 도면도 못 그려. 로청기 전기세요? 전기세 같은 거 나 모르겠는데? 거실에 로청기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 거실캠이랑 해놨잖아요. 전선 먹어. 전선을 막 먹어가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로청기 하면은 그 바닥에 있는 것들 있잖아, 싹 다 치워야 돼. 그 빨아들여. 전선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마팅 가거든요. 그래서 로청기 하는 날은 바닥에 있는 거 다 올려야 됩니다. 우리 집은 고양이 키워서 로청기 못 씁니다. 아, 고양이 키우는데도 로청기 많이 쓰던데? 고양이들 막 타고 다니거나 그러잖아. 요즘은 전선 피하지 않냐고요? 전선 먹던데? 전선 먹어서 멈춰요. 내가 운동 갔다 올 때 가끔 로청기 틀거든요. 운동 갔다 올 때? 운동 갔다 올 때 한 1시간에서 자리 비우잖아. 근데 로봇 청소기 돌려놓는데 전선 같은 거 좀 냅두면 먹어버려서 멈춰, 거기서. 아, 세대마다 차이가 커, 세대마다. 저도 옛날에 그 코드제로인가? 제가 쓰는 게 저거예요. 저 LG 로봇 청소기입니다. 가전제품은 LG지. 이거 전 건데 이렇게 큰 거 없어. 이건 뭐야? 이거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봉투만 빼서 버리면 끝. 이거 전입니다. 1세대 걸 내가? 아, 요것도 있어요. 로봇 청소기 도면. 요것도 있긴 한데 도면을 못 그려, 멍청해서. 1세대라 그런가 봐. 옛날에 배터리도 달아가지고 배터리도 한번 교환했어요. 고객님 배터리가 이게 나갔네요. 배터리 교환해드릴게요. 그래서 배터리도 한번 교환받았어요. 좀 오래 쓰면은 중간에 전원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왜 계속 꺼지지? 물어보니까 이게 오래 쓰면 배터리가 된대. 저것도 한 내가 한 4년 이상 썼을걸, 4년 이상? 요즘은 로보락이야. 아, 요즘은 또 로보락이야? 야, 뭘 겁나 비싸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LG가 갓이 아니었어? 청소의 한계를 넘어서다. 음성인식도 하나 보네. 사각지대까지 완벽해진 청소. 반려동물 전용 모드는 뭐야? 이게 뭐예요? 동물 피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누가 저 아까 전에 이랬는데 동물 때문에 못 써요. 반려동물 피해서 하나 보다. 야, 이거 청소기에 왜 집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집이야?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완벽한 올인원 시스템으로 차원이 다른 핸즈프리 경험을 누려보세요. 이게 뭐지? 엔진인가? 이게 뭐야? 물걸레 온수 세척. 물걸레 온수 투입. 야, 요새 이렇게 돼? 아, 완전 신기하다. 물걸레도 빨아줘요. 와, 뭐야 이게. 세척 블레이드로 물기도 제거합니다. 스마트 오염 감지. 야, 나 이런 거 아예 없는데? 나 그냥 청소만 하거든요, 내 거는. 세제, 세제도 있네? 듀얼 고온 열풍 건조. 뭐야 이거. 야, 내 거 보여줄게요. 야, 내 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 있었지? 내 거 보여줄게. 내 거 저렇게 생겼어. 완전 다르지? 좀 옛날 거라 그런가 봐.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요거랑 비슷한데, 요거랑 비슷한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옛날 거라 그런가 본데? 아, 요새는 이렇게 되는구나. 도쿠의 출근에 물을 자동으로 물통에 보충하여 300m 이상의 면적까지 물 보충 없이 청소합니다. 자동 먼지 비움. 뭐야? 먼지도 자동으로 비워? 먼지를 인간이 비우는 게 아니야? 요즘은 물걸레 질도함. 저는 물걸레도 안 돼요. 수동으로 해야 돼, 물걸레는. 이래가지고 삼신기라 하는구나. 나중에 이거 하나 살까?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거 궁금한데? 이거 뭔데 80만원이야? 그냥 식기 청소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물 뿌리고 그런데 뭔데 80만원이야?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에? 식기 청소기 해주는 건데 뭔데 이렇게 비싸? 12인용이라 아, 이거는 그 가게 용도인가 보네. 12인이라 8인용. 1, 2인용은 없네. 보통 이제 대가구들이네. 대가구나 이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뭐가 비싼 건데 왜 좋은 거야 식기세척기가? 자동 문 열린 건조. 젖병까지 세척합니다. 상단 날개, 세제 린스함, 다양한 맞춤 코스. 요거는 뭐 그냥 대가족들 용이네.
1, 2인용은 거의 안 쓰겠다. 식기세척기 쓰심은 없죠? 식기세척기 요거는 쓸 필요가 없겠네. 3인용 계좌가요 무설치 식기세척기. 야, 3인용이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요런 건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는데? 한 5인용 이상일 때만 식기세척기 쓰는 게 낫네. 식기세척기는 요새 1인 가구 많잖아요. 삼신기라는데 식세기는 좀 애매하구만. 식세기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였지? 식세기 중에 건조기. 뭐 이렇게 비싸 건조기가. 세탁기가 원래 그렇지? 야, 그리고 갑자기 세탁기 얘기해서, 야, 이 통돌이랑 드럼이랑 뭔 차이예요? 나 이거 궁금해. 통돌이랑 드럼이랑 뭔 차이야? 나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통돌이가 더 좋음. 그니까 내가 예전에 그 세탁기를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무조건 통돌이 써야 된다고. 이거 드럼은 안 된대. 근데 요새 다 드럼 쓰잖아요. 왜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통돌이지? 통돌이가 그냥 갑이래. 아, 드럼은 고장이 많이 나. 아, 근데 요새 왜 다 드럼 써요, 그런 사람들? 통돌이가 그리 못 트면 드럼은 왜 잘 나가는 거야? 아, 꺼내기 편해서. 아니, 꺼내기 편해서 인테리어로 좋고. 성능 고트는 그냥 통돌이네? 근데 통돌이는 공간 확보랑 시끄러워. 아, 야, 솔직히 드럼이랑 통돌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세척력 차이 납니다. 아, 그래? 아, 나 그리고 어제 가전집 얘기하다가 저것도 들었어요. 음스 분리기인가? 나 그거 요새 신기한 거 있잖아. 그건 또 뭐야?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인가? 벌레 이용해서 뭐 음식물을 없앤대. 그게 말이 돼? 아니, 미생물이 음식을 먹어서 없앤대요. 나 이거 무서운데? 잘못해서 사람 들어가면 어떡해? 사람 먹을 거 아니야. 잘못해서 내 손 들어가서 내 손 먹어버리면 어떡해? 사람이 위에 들어가. 그런가? 만일의 경우 있잖아. 술 취해서 자빠질 수 있잖아요. 술 취해서. 그럼 벌레들이 나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손 내내서 뼈만 남음. 무서운데? 뚜껑 열면 안 움직인다고? 내가 여기 원리를 몰라서 그런가 봐. 음쓰냐고요? 아니, 벌레들이 음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맛있는 거 주면 먹을 거 아니야, 벌레인데. 여기다 떡볶이 떨구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떡볶이 여기다 넣으면 먹을 거 아니야. 음쓰면 먹지 않잖아. 벌레 아니야? 미생물이 벌레잖아. 저게, 저건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라 애완 미생물 키우기야. 애완 미생물? 락토 바실러스 미생물. 이게 뭐야? 맵고 짠 한식에 최적화된 고유 미생물입니다. 이게 뭐지? 세균이라고? 세균을 집에서 왜 키워요? 어? 병 걸리면 어떡해? 최초 사용 시에는 분해가 느리니 하루 정도 미생물을 활성화시킨 후 사용하세요. 신기하다. 이런 건 냄새가 안 나나? 음식물 되면은 사라집니다. 이게 뭐야? 사기 아니야? 딱 하려면 음식물이 자동 소멸된대. 이게 뭐야 이게? 사기잖아. 다 먹었지움. 야, 벌레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전기를 왜 쓰는 거지? 벌레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미생물이? 아, 미생물 살기 좋은 온도로 만드는 건가? 섞어줘야 돼. 아, 야, 그럼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갈아줘야 돼요? 이거 뭐야?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새거로 바꿔줘야 돼? 그거 미생물 관리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관리를 어떻게 해? 음식물을 주기적으로 안 넣어주면 미생물이 죽는 건가? 야, 그러면은 밥 먹다가 만약에 안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 일부러 남겨야겠네. 우리 미생물 돌이가 죽겠네. 미생물 돌이 밥 줘야겠다. 너 한 입, 나 한 입. 진짜야? 아니, 뭐야 이게. 애완 미생물이잖아. 야, 그럼 내가 만약에 닭다리가 두 개 있어요. 닭다리가 두 개. 먹다가도 미생물이가 죽겠다. 오른손이네 거의. 오른손이가 죽겠다. 하, 닭다리 너 하나 나 하나. 외식해도 싸가야 됨. 오 쉣! 나 저거 쓰는데 관리하는 거 별로 귀찮지는 않음. 키우는 재미가 있음. 아, 키울 수가 있어요? 점점 성장해? 얘 커져요? 키우는 재미는 뭐야?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키우는 재미가 있지? 양이 많아진다고? 아, 불어나? 세균처럼? 애들이 늘어남. 왜? 오, 신기하다. 기계도 아니고 밥 주면 증식하지. 아니, 우리들도 밥 먹는다고 증식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밥 먹으면 늘어나? 배가 커지긴 하지만 우린 안 늘어나잖아. 우리 안에 미생물은 늘어남. 아, 그런가?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양이 많아지는 거 신기하네. 뭐야, 분해 가능 음스. 분해 불가능. 그냥 다 먹어치우진 않나 보네. 곡물. 그냥 밥 주는 거잖아. 뼈, 뿌리 씨앗, 계란 껍데기. 편식하네? 야, 이거 쓰시는 분, 요런 미생물 쓰시는 분 있나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 미생물도 메이커. 야, 이거는, 이 미생물은 잘 먹어. 이건 매운 거 잘 먹더라. 그런 거 있어? 미생물 주제에 나도 아까워서 못 먹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네. 그니까 미생물 주제. 아, 독일제 미생물이 좋다고요? 그러면 일제도 있고 뭐 미제도 있어요? 일제, 미제, K미생물도 있어? 분쇄기 종류로 삽니다. 와, 이건 신기하다. 이게 미생물을 파는구나. 닥터 K, K미생물. 이거를 음스 안에 넣으면은 먹어서 분리한다. K미생물. 오, 완전 신기한데?
저건 식물 영양제요? 어 잠깐만. 야 붕어처럼 음식 막 넣으면 미생물 뱉어도 죽나요? 음식물도 많이 넣으면 뱉어도 죽을 수가 있나 미생물이? 붕어들은 뱉어도 죽잖아. 조절해줘야 됨. 빡세네. 왜 이렇게 민감해? 개복치야? 산책을 어떻게 시켜? 뭔 소리야 이거? 농담이지. 들고 다녀야 된다고? 뭔 산책이야? 뭐 멍멍이야? 목욕 같은 건 안 시켜주겠지? 너 완전 신기한데? 그냥 흙처럼 보이는데 이게 미생물이라고? 흙이잖아. 야 만약에 이 미생물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된다면 어떡해요? 만약에 자빠져 술 먹고 내가 취했어. 아씨 팍! 했는데 내 온몸에 미생물 덮쳤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먹을 거 아니야. 나 유기물인데 우리 인간도 유기물이잖아요. 분해내는 거 아니냐고. 분해 안 돼? 아, 주인 알아봐요. 만화 중에 사람 죽이고 저거를 분해시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미생물이 뭐 어떻게 주인 알아봐. 아 그건 죽은 거라고? 살아있는 거 안 먹어? 오케이. 야 대만족. 이거 사용하신 분 있죠? 만족스럽나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 안 남겨서 난 필요가 없는데 너무 신기하다. 만족합니다. 아 그래? 야 보통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은 다음에 버리잖아. 이렇게 따로 여기다 넣을 생각은 안 해봤네. 야 미생물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음식물까지 처리한다는 게 나 신기해. 이거 잘못하면 악용도 되겠다 진짜. 악용. 뭘 악용함. 나중에 이런 거 발전하면은 뭐 악용될 수도 있잖아. 아니요? 나중에 발전하면 악용될 수도 있겠지 뭐. 아니 모르는 거지 이게 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야 예전에 미생물이 이거 먹을 줄 알았어요. 모르는 거지. 어? 모르는 거지 또. 구데기도 음식 잘 처리야. 구데기 무섭잖아. 무서워.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가전제품 고트. 건조기요? 아 건조기 뭐다 말았나? 건조기는 그냥 잘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비쌈? 그냥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싸죠? 최신권 세탁건조 일체입니다. 에이 최신 것도 그 2층 아니에요? 일체되어 있는 거 없을걸?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이 있나? 없을걸요? 일체형이 있다고? 보통 2층에서 따로따로 쓰잖아. 이번에 완전 신제품으로 나왔나보네. 300만원짜리라고? 이거야? 일체형인데 뭐야 이거? 이거야? 콤보 세탁기 뭐야? 뭐야 하나로 돼 있네? 아 지금 베타 알파 테스트야? 세탁물 이동 없이 편리하게 하나로 세탁. 보통 이제 아래층에 세탁기 한 다음에 꺼낸 다음에 바로 위층에 넣잖아. 그게 2층이잖아. 하나로 돼 있네? 와이드 터치스크린. 세탁기 주제에 터치스크린? 아니 세탁기가 배가 불렀네? 세탁기 주제에 뭔 터치스크린이요? 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사이버펑크야? 요새 이런 게 있다고? 세탁물에 맞게 적정 세제를 알아서 AI 세제 자동 투입. 세제도 자동 투입한다고? 와 나 맨날 그 심도 있게 하는 그 맛이 있는데 세탁물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넣어야겠구만. 쭉 세탁물이 이 정도? 이 정도 슉? 그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해? 보통 빨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야? 알아서 문을 열어. 야 문도 알아서 연대. 뭐야 이거 문이 자동으로 열린대. 무섭겠다. 인기척 뭐야 문이 왜 열리지? 아니 문도 알아서 열린다고? 자동으로 문이 열려 내부의 습기나 열기를 환기합니다. 이게 원래 식세기에 있는 기능이야? 세제 유연제를 스킨하면 권장 세량을 알아서. 야 이거 스포할게. 이거 분명히 인식 못한다. 인식이 안 돼요. 인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과 옷값 손해를 동시에 줄이는 파타고니아 협업. 뭔 소리야 이건 또.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이 뭐야? 미세 플라스틱이 뭐예요? 이거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듣게? 이거 못 알아듣게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아 옷이 깎이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 그냥 쌉소리야. 그래? 종이 빨대 같은 거야? 요거는 일체형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건조기. 야 건조기가 이리 비싸요? 뭔 70만원이야? 건조기 쓰시는 분 원래 이래? LG 디오스. LG 디오? LG 디오스는 냉장고인데요. 야 혹시 손빨래 하시는 분이 없죠? 그 빨래판에서 손빨래 당연히 없겠지? 죄송합니다. 야 잠깐만 LG 빨래판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혹시 해서. 없네. 아 요새 가전제품 다 LG인데 LG 빨래판 있나 했어요. 없어. 가전이 아닙니다. 혹시 했어? 요새 뭐만 하면 다 LG잖아. 그래서 LG 빨래판이 있나? 이거 논슬립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건? 이거 빨래하신 분 있나봐. 이렇게 논슬립. 나 때는 말이야 요런 거로 다 빨래했다 이 말이야. 왜 올라가 있는 거지? 튼튼하다고? 요새는 스타일 잘 나온다 빨래판도. 야 이거 잘 빠졌다. 빨래판 이렇게 생겼어. 야 뭐야 이거. 이거 잘 빠졌냐 뭐냐 이거. 빨래판 같이 가는데? 한지 난다. 일체형이 있네. MG한 빨래판이야? MG들은 이런 거 안 쓰겠지. LG 빨래판은 없었고요.
LG 건조기라면 나오나? 트롬 건조기. 건조기 트롬인가봐. 100만원이나 한다고? 아니 뭐 이렇게 비싸? 진짜 고트입니다. 고트라고? 그냥 뽀송뽀송하게 해주는데 왜 고트야? 자, 내가 설명드릴게요. 건조기 제가 모르거든요. 헤어드라이기 있잖아. 그걸로 말리는 거 아니야? 헤어드라이기로? 헤어드라이기로 그냥 말리는 거 아닌데 용량이 큰 거 아니야 그냥?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아님? 맞아요. 근데 왜 100만원이야? 그냥 헤어드라이기 양손에 한 다음에 이도료 하겠다. 아니야? 헤어드라이기 두 개 산 다음에 이도료 하면 되지. 뭐 100만원이나 해. 입에 물고 3도료? 그래, 입에 물고 세 개로 하면 되지. 뭐 100만원. 헤어드라이기 가격 비싸다고? 5만원 정도 하지 않나? 그래, 2만원에서 5만원인데. 다이슨? 뭔 다이슨 같은 소리야. 님들 다이슨 청소기 써요? 이거 메이커 아니야? 오우 씨 비싸잖아. 다이슨 청소기 쓰나 없을걸? 다이슨 메이커잖아. 이건 청소기가 50만원이야 이거 쓰시는 분. 나도 이것도 솔직히 좀,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 건지. 청소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난 차이슨입니다. 어? 차이슨이 뭐야? 짭이야? 차이슨이 뭐예요? 차이슨. 차이슨. 이것저것 다 사서 써보는 어감 웃긴데? 로봇 청소기가 차이슨. 만족도 가장 높았으니 진짜 개고트예요. 가격 착하네. 그래 이 정도 돼야지. 다이슨 좀 메이커 같아. 뭔데 이렇게 비싸냐? 국내 정품. 왜 국내 정품이야? 국내 아니지 않나 이거? 독일지 아니야? 자, 아무튼 그 건조기 이야기 나왔죠. 건조기가 고트인 이유. 그냥 뜨뜻해지는 거 아님? 뭔 차이 나나 보자. 세상에 없던 육모션 건조. 이건 또 육모션은 뭐야? 이거 육갑 아니야 이거? 3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군대 건조기 후졌어요. 그 100원인가 넣고 하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좀 몇 개 눅눅해. 건조 행동과 자연의 건조 바람을 닮은 섬세한 건조. 뭔 자연의 건조 바람이요? 건조실 일어나는 사람과 자연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이게 뭔 소리야? 나만 모르나? 아끼는 옷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 육모션 건조. 육모션으로 때리고 싶네 그냥. 어잉? 아 의료인식 기술이 어떻게 돼? 통돌이 저 돌아가면서 이 메이커 옷이네. 잘해야겠다. 그리 된다는 거야? 뭔 의료인식 기술이야? 보호세네 대충해야지. 뭐야 짭이잖아! 야 돌려! 씨. 짭이네 돌려! 그리 된다고? 아니겠지? 아 가격을 인식한다는 건 아니고 옷감 재질 의류인식이라길래 보세랑 이제 진품 명품 구별하는 줄. 언제 어디서나 건조도 조용하게 조용하게 나오나봐 요새는. 조용조용 코스. 조용조용조용 빌. 세탁부터 건조까지 하나의 기기처럼. 뭐야 공유를 한다고? 뭐지? 진행 중인 세탁 정보가 그대로 공유됩니다. 오 쉣! 뭐야 멀티야? 원래 그 같이 두는 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같이 두는 거였어? 이게 뭐야? 따로 설정 없이도 세탁 코스에 맞게 최적의 건조 코스가 바로 됩니다. 아 그래서 1, 2층 같이 파는구나. 같이 파면 바로 돼? 그래서 요즘은 메이커 세트로 사야 됩니다. 아 그래? 나 한 번도 군대 이후에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야 이 정도 크기면은 사람 들어갈 수 있겠다. 샤워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네. 나도 뽀송뽀송해지는 거지. 샤워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다. 아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 그래? 뽀송뽀송해진다길래. 오. LG 띵크로 언제 어디선 자유롭게. 나도 요거 쓰거든요. LG 띵크? 이 띵크가 좋긴 해. 띵크 좋은 점 뭔가요? 빠르다. 용량 코스별 자동 세척 가능. 좋네. 100만원이나 해. 너무 비싼데? 이게 보통 이렇게 2층으로 많이 쓰죠 사람들이. 2층으로. 야 청소기는 사람들이 아까 다이슨 얘기하는 다이슨 쓸 사람 없지? 이건 너무 비싼데. 저도 청소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건 아니야. 요새 청소기들도 비싸. 청소기는 저 그냥 이런거 요런거 써. 요런거. 네 예전에 내가 LG 좋아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LG 깔맞춤하게 코드제로 사고 싶어 하니까 이거 그냥 필요 없대. 이딴 거 왜 사냐 혼났어. 이딴 거 사지 말고 사이클론이나 사라고. 사이클론이 뭐야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 샀어요. 사이클론 이거나 사래. 유선이 갑이래. 청소기 파워는 유선이래. 그래서 유선 샀어요. 이거 요거 사이클론. 청소기 파워는 그냥 유선이래. 힘이 없대 무선은. 야 요거 쓰임 있나요 코드제로? 나 요것도 궁금했거든. 내가 살려고 했던 건데 매장에 가면 이렇게 딱 멋있게 있잖아. 요거 쓰시는 분 느낌 어때요? 좋아요. 편하고 좋아? 누가 요즘 청소기를 돌려 로봇 청소기 쓰면 진공 물걸레 다 해주는데. 나도 그 생각했거든? 근데 로봇 청소기도 쓰고 청소기도 써야 된대. 인간도 해야 된대요. 로봇 청소기가 못하는 걸 인간이 해야 된대. 나도 그랬거든 엄마 부모님한테. 엄마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 왜 함? 야 로봇만 믿으면 안 된다고. 걔가 다 하냐고. 너도 청소하래. 청소기 사서 저도 하고 있어요 가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나도 움직여야 돼. 청소기가 만능은 아니래 로봇 청기가.
보통 그러잖아. 로청기 있는 분들은 청소기 안 쓸걸? 나도 그 마인드였는데 안 된대. 이거 봐. 이거 있잖아요. 이리 와. 이거 보라고. 응? 촥. 이거 보라고. 물론 우리 엄마가 귀잡아 당기진 않습니다. MSG를 친 거고요. 귀잡아 당기셨는데. 구석에 여기 안 돼 있는 거 보라고. 이런 걸 네가 해야 된다고. 또 이제 뭐냐,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이 끝인가? 되게 골고루 봤네. 스타일로? 나도 이거 한번 사고 싶었거든. 궁금한데 한번 살까 하다가. 왜 이거 네가 이거 뭔 뭐가 필요하지? 난 필요 없대. 나 필요 없긴 하대. 필요 없긴. 아, 궁금하잖아. 이게 그리고트라길래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AI로 맞추다. 요새 진짜 AI 세대야. 그놈의 AI. AI가 지배하겠어. 매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야, 건조기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써요? 아, 직장인분들 와이셔츠 코트야. 출근 코트. 크리스탈 미러, 글래머하이트. 디자인 예쁘다. 사람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고 싶네. 이런 거 보면 들어가고 싶어. 나도 청정해지나? 비싼 곳이니까. 패딩은 좀 편하겠다. 야, 인형 잘못 봤네. 인형도 있어. 교복, 데님, 아기옷. 인형도 여기 넣었나봐. 아니, 뭐야? 인형도 여기 넣어? 야, 혹시 이거 집에 있으신 분? 직장인이 아닌데. 나는 매일 출근을 하지 않지만 이 집에 이거 있다. 하신 분 있나요? 저요. 어때요? 좋아요? 저는 페브리즈입니다. 저도요. 저도 페브리즈. 페브리즈. 출근이 편해? 실내도 제습 기능도 있대. 뭐야 이거? 제습기야? 공간 제습 기능. 쾌적하게 실내를 제습하십시오. 제습기도 있네? 누가가 제습기 좋다 했는데. 요거는 좀 필요 없고. 제습기 체감 개우집니다. 제습기? 제습기가 체감 에어줘요? 건조기 같은 거 아니에요. 건조기란다. 뭐 이렇게 비싸? 제습기랑 에어컨 같이 쓰면 많이 아끼기엄. 제습기는 왜 쓰는 거죠? 그냥 눅눅해지는 거 이제 뽀송뽀송하게 되는 거지. 거실이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눅눅해지잖아? 그 눅눅해지는 걸 없애주는 거지. 아, 에어컨 있으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틀릴 수 있는데 그 우리 때는 말이죠, 이런 제습기 안 썼습니다. 요거로 끝인데. 뭔지 알 거야. 물 먹는 하마 하나면 오케이 아닌가? 물 먹는 하마 요거 안 써요. 이게 고트잖아. 아니, 장롱에만 안 넣어. 침대에 밑이랑 다 둔다고. 밥 먹는 킴마 이거 옷장에도 넣고 다 넣어요. 그냥 제습기 나오고 퇴물 됐어? 최단 돼야? 하마 고트. 아니 이거 물 먹는 코마 이거 고트였는데? 퇴물이 있다고? 저요? 갑자기 이런 거 왜 보냐고요? 내가 너무 무지했어. 나 미생물 그런 거 보고 너무 신세계였어요. 원시인이었다. 나 원시인이었어. 요런 거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 속 가전제품들 다 봤나? 우리 실생활을 도와주는 가전제품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가벼운 노가리였죠. 건조기가 그리고 되었구나.